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요. 코리네. 바보부터 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몰라요? 보고 있는 거 몰라요? 어떡해. 노래 잘한다. 로제 같아, 목소리가. 가자. 고고.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진짜 심장이 막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몰라요. 왜 이렇게 떨리죠? 파이팅! 파이팅! I see you changing on, but that's why you don't get my calls. If you want them in, you don't wanna be involved. Oh yeah, yeah. Oh yeah, yeah. Gone, gone. All my love is gone. Now you're dead and gone. 일단 제일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파리타. 노래를 너무 이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귀에 기억에 남았어요. 하현이? 네. 친구들 중에 제일 끼가 많은 게 보여요. 눈도 잘 쳐다보고. 보컬 엄청 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랩 했던 루카. 랩 잘해요. 잘했는데 래퍼는 일단 1번이 자신감이고 2번이 자신감이고 세 번째가 자신감인 것 같아. 자기가 캐릭터를 담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평가 때 자주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혹시 선배님께서는 무대에 서기 전에 어떤 식으로 긴장 푸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음이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정말 그런 생각들보다 오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놀라게 해야지. 이렇게 저는 항상 다짐을 했거든요. 나도 음정도 나가고 춤도 틀리고 화음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했어요. 난 이걸 할 거야. 블랙핑크가 사실 우리가 노래를 다 네 명이 완벽하게 해서 뭐 춤을 잘 춰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우리 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진짜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았어. 내가 연습생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었어서 내가 연습생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나는 말들을 막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저의 간절한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데 사실 저도 그거는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이거 아니면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들고 이게 만약에 아니면 막막하다는 생각부터 들고 저희의 마음가짐은 진짜 간절한 거거든요. 그래서